16번입니다. 공유자 웃음에서 신고해서 나는 허탕만 쳤다. 바다가 보이는 지분 경매인데 4명이 입찰했고 우리는 입찰했는데 갑자기 나머지 이분의 공유자가 법정에 손을 빵 들고 나와가지고 웃음에서 폐찰했다. 15-65-06번입니다.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이 학원 하면서 수강생들이 공동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 안 합니다. 저는 사실 좋아 안 하고 하라고 부추기 당하고 그래요. 그런데 이제 이 오프라인 반에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또 선동 잘하고 야 우리 같이 막 해보자 이런 사람이죠. 자 그때 얘기입니다. 보세요. 뭡니까 지금 놓은 게 진동에 종교시설 그죠? 땅이 놓고 이랬습니다. 지분이다 지분 그죠? 지분이죠. 화면 보세요. 화면 보세요. 화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지분이 나왔다. 지분이 자 뭡니까 이거 절이다 그죠? 본캐네 뭐 용박상가 뭐 용궁상가 하고 이런 뭐 절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. 보니까 절이다 되어 있습니다. 자 여기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지분이 나왔어요. 절반에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요 잘 보시면요 대강합니다. 아 2분의 1이 넣었구나 그죠? 넣었죠. 또 감정서를 봐도 공부상의 분수가 보이면은 뭐라고요? 지분이다 그죠? 요는 없네.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여기 이게 평가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 2분의 1 뭐 놓죠. 면적의 공부에 2분의 1 넣으면 뭐라면 뭡니까 이거 지분 그 뭐 2분의 1 정도 뭐 지분 넣었다 막 됐고 자 요거를 우리 수강생이 사가지고 절반이 나왔는데 요거를 사가지고 투썸 프레스 하자 뭐 이런 게 그때 그 당시에 왜 하면 좋느냐 여기가 자 여러분 지금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. 펄 파라다이스 제가 자주 왔거든요. 갔는데 지금은 커피만 하고 전에는 조개 껍질에 뭐 죽 주고 뭐 전복 죽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.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더라고요. 자 요게 이제 요거를 절반을 사가지고 요 이게 절이 있었거든요. 절이 있었는데 절반을 사서 커피점을 해서 이게 차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안에가 쭉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 이 로드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차를 많이 댈 수 있고 그래요. 요건이 아까 지도 있죠. 지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차를 주차가 잘 되겠네요. 자, 요 투스프레스 하면 차가 많이 되죠. 지금 많이 되고 있죠. 많이 되고 쭉 안을 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한 데는 별 문제 없겠다 해서 요거를 사가지고 또쭉 안에 이렇게 또 이제 걸을 수가 있으니까 요 안쪽에 걸을 수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낙차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몇 등 했을까? 여 있네. 69만원 떨어졌어요. 떨어졌는데 이제 누가 넣나 그러면은 공유자 웃으면서 딱 요리 이제 누가 우리 수강생이 또 2등 했어. 우리 수강생은 2등 했고 누가 조금 더 해서 1등을 했는데 이 양반이 딱 손을 들더니 미스터 박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지분 두 사람 지분이 두 사람인데 박 씨가 딱 손을 들고 그냥 죄를 뿌렸습니다. 죄를 그래가지고 뺏겼다 하면 그죠? 이 사람끼 경매 놓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뺏겼다 그냥입니다. 뺏겼다. 그래서 지분 때는 황씨 1등이 돼도 방심 못합니다. 그죠? 1등이 돼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화장실 갚아야 되는데 해피를 뭐 또 지키고 있어가지고 자 1등은 저게 미스터 박이 누가 뭐 환경이 됐다 그러는데 공유자가 나타나고 잠깐 이래갖고 내가 공유자한테 그 가게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뺏기는 겁니다. 그건 할 수 없어요. 그런 거 보통 보면 한 3건 중에 1건 정도는 보통 뺏기고 있어요. 그거는 막 할 수 없습니다. 물건이 좋으면은 적어도 미뤄올 필요 없죠. 그죠? 공유자는 자주 와야 돼. 요때도 오고 요때도 오고 요때 팔리니까 요때 손을 딱 드는 겁니다. 그죠? 요때 그래서 뺏겼다 합니다. 자 그렇고요. 17번 그림 봅니다. 공유 지분 때는 공유자가 웃음 매수할 수 있다. 자 됐고요. 자 공유자는 아까 부산에 계신 그분은 이런 통지서를 받아요. 통지서 뭐냐 그러면은 쭉 보면은 이제 10% 들고 와서 집행관이 명확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땅땅땅 그 사건 번호 부르고 요거는 누가 낙찰했다 이래 하기 전에 손을 들고 하면 된다 그야입니다. 통지서는 당신이 와서 해라 그야입니다. 그럼 통지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요 양식이 있어요. 양식은 법정 가면 있습니다.
요거 길 좌표 요거 다 있죠. 법정 가면은 같이 보면 있어요. 그거를 주소 가지고 써면 되는데, 문제는 이거를 쓰는 건 좋은데 요거 또 뭐 필요합니까? 신분증하고 또 뭐 필요합니까? 도장. 또 뭐 필요합니까? 또 뭐 필요하면 뭐? 10% 보증금 필요하죠. 그거 안 들고 오는 사람이 많으세요. 안 들면 안 됩니다. 이만 가지고 가겠다고 안 됩니다. 안 되고, 아, 옆에, 신안에 옆에 통장, 요, 가 있잖아. 통장에 돈이 1억 들어간 거 있잖아. 이게, 요, 뽑을게. 기다렸어. 그거 안 됩니다. 딱 10% 뽑아가지고, 딱 있어야지. 요것도 뭐 10% 뭐, 얼마입니까? 딱 부산산하거든요. 예? 요, 요거죠, 요거요. 여기에 10% 딱, 그죠? 수표를 끊어갖고 딱 갖고 계셔야 되지. 뭐, 나중에 찾아오겠습니다. 좀 기다렸어. 집행관. 다 좀 100명 기다리세요. 이거 안 됩니다. 이거. 빨리빨리 딱 준비해서 가 있다가 하면 된다.